하나님은 three persons, 세 위격을 갖고 계신데 one substance, 한 본질, 한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단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이단들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 찾아내요.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삼위가 계신데 본체가 하나더라. 그분들의 영원하심, 능력, 존귀함, 고귀하심, 파워, 이런 것이 하나더라. 단일한 신격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격이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라고요. 성령은 마치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면 안 되나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본재와 본체와 본질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자고요.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복수이면서 동시에 단수이신 그분, 절대로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 없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뜯어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